대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고마워해야 되는 걸 분간해야 된다. 한국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세 가지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 집단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북한 동포를 동정하고 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책을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 과정을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의 부모세대 할아버지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분.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는 지금 나이가 70살, 80살 되는 분들. 저만 해도 행복한 세대이고 그러나 70, 80대, 90대 되는 이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번 돈을 쓰려고 하니까 막 연세가 들어가지고 건강도 좋지 않다. 풍요로움은 맛보,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 돼요. 6.25 때 뭘 겪었느냐, 해방 직후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또는 모시고 와서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 집안 안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그분들의 삶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죠. 더군다나 내년이 6.25 60주년이니까 6.25 60주년이니까 이 살아있는 역사를 계속 이어갈 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고마워하는 사람. 나란 존재는 여러 고마운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냐. 통일된 나라라 해야 된다. 자유로운 나라라 해야 된다. 번영하는 나라라 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나라라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생각을 가지면은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한국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도와줄 나라가 누구냐. 확실하게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도 미국.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통일돼야 된다. 강력한 나라라야 된다. 자유로운 나라라야 된다. 평화로운 나라라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할 때 미국의 뒷받침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금이 간다든지 하면은 통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중국한테 갖다 바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사람, 한미동맹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반미금 감정 고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참으로 다행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권적 차원에서 반미를 선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방송들도 이제는 반미 선동을 옛날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좋아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반미 감정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친미 감정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국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친미,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78%였어요. 78%. 아시아에서 굉장히 높아. 미국보다 높고, 일본보다 높고, 중국보다 높고, 뭐, 저 미국하고 붙어 있는 카나다보다 높고, 멕시코보다 높고, 미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높지 않지만, 78%니까 이게 한미동맹이 제대로 이제 가는 기초를 만드는, 그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 잘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현대사는 그야말로 감동 스토리입니다.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기적의 역전의 드라마.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정도를 만들어낸 것은 절대 우리 실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금방 지고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 우리 실력대로 된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주었다. 미국이 도왔다. 국제사회가 도왔다. 그리고
국민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라는 20세기의 아주 연명을 해보길 만한 지도자를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61년이죠. 그 중에 30년을 이승만 박정희가 통치했습니다. 이게 행운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항목이 있어야 내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승만 하면은 그 당시에 건국할 때 반민족이 한 3천만이 되는데, 3천만 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학력이 높았던 사람, 가장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자신만만한 사람, 열등감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국민 평균보다 낮은 사람 대통령을 뽑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보다도 몇 단계 앞선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욕을 먹어가면서 만든 것이 자유대한민국이었다. 그 사람은 29살에 옥중에 있으면서 쓴 책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자유를 기초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기초로 해야 된다. 자유를 주면은 반드시 나라는 부자가 나라가 되고 강군을, 강한 군대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29살에 예언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셔가지고 바로 부국강병, 자유의 힘으로 부국강병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이 행운은 지금까지는 잘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서 그러면 이 행운이 계속될 거냐, 저절로 계속될 거냐 하는 그런 공짜 심리입니다. 절대 저절로 계속되지 않아요. 그 행운은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됩니다. 가꾸어 가야 됩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가꾸어 가고, 북한 동포를 반드시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꾸어 가야 됩니다. 좋은 것은 가꾸어 가야 됩니다. 좋은 것은 누가 훔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꾸어 가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생긴다. 이 점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좀 있는 것 같은데 질문하십시오. 질문.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혹시 기자 되고 싶은 사람은 그거 질문해도 돼요? 한국 현대사에 관해서든지 뭐든지 질문할까요? 질문 설명하지 말고 질문만 해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전두환 대통령은 학살자라고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사람 잘 산 점이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있다면 몇 가지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잘못했다? 헌법을 무시하고도 뭐 그건 쿠데타로 불러들였고, 쿠데타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보면 독재자라고 불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기만 보면. 그러나 이 사람이 7년 동안, 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관리를 잘했어요. 첫째는 경제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1980년대에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1%로서 200개 나라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평가할 때 경제를 제대로 운영했다. 그러고서 200개 나라 중에서 10년 동안 연속해서 1등이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을 만한 공적입니다. 그 다음 경제가 잘 되는 속에서 이 사람이 한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어요. 그러나 서울올림픽은 그 다음에 퇴임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펼쳐져가지고 그 서울올림픽 성공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해서 우리의 활동공간이, 한민족의 활동공간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한중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서울올림픽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중국이 만약 우리가 수교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아마 크게 망가졌을 거예요. 가장 잘 되는 중국과 수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올림픽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 퇴임하기 직전에 민주화를 받아들였어요. 1987년에 6.29 선언으로서 직선제 개헌을 한다. 언론 자유를 준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노태우라는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임기 중에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등장할 때는 독재자로 등장을 했는데, 퇴임할 때는 민주적 지도자로 변해가지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퇴임한 이후에 감옥에 비록 갔지만은 지금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세계 최고의 경제발전, 서울올림픽의 성공, 민주화, 이렇게 꼽는다면은 집권할 때의 그 잘못보다는 잘한 것이 더 많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